정구영, 오정세븐, 은범인이 아니었다. 4일 TVN 드라마 지리산에서는 서희강, 전지현 분, 이정구영을 범인으로 의심해 추궁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다원, 고민시 분, 이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된 날산에서 내려오는 정구영을 보았던 서희강. 너 그날 왜 산에 갔었어? 라는 질문에 그럴 일이 있었어라며 답을 피하던 정구영은 계속되는 추궁에 양선 씨를 만나러 갔었다고 실토했다. 2019년 비가 많이 내렸을 당시 처음으로 구조 현장에 출동했으나 계곡물에 휩쓸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연인 이양선, 주민경 분을 잊지 못하고 둘이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에 다녀왔던 것. 정구영은 다 잊어도 난 기억해줘야지라며 이양선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것 같다. 다 기억해주는 것이라는 동료 박일의, 조한철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분에서는 검은 장갑을 낀 범인이 마을버스를 다리로 유인해 서희강이 조모인 이문옥, 김영옥 분까지 세상을 떠나 범인의 정체를 놓고 긴장이 고조됐다. 곽상아 콜론 쌍거, 곽의 터프 포스트, 케이아.